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신도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복음 치유와 24 제자의 주역이 됩시다. 또 새해니까 서로 인사합시다. 새해 많은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으라는 소리가 더 크게 나오네. 예. 이거는 말씀 가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2020년도에는 복음 치유와 24 제자라는 언약을 붙잡고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은 복음으로 모여 치유받는 과정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다 누구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영적 문제가 하나씩 치유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리고 24 제자의 이 삶으로 믿음에 도전하는 언약의 과정이 신앙생활이다. 무엇보다도 느헤미야 8장 10절에 말씀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는 것이 치유예요.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는 것이 치유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거 다 이런 약 저런 약 다 내려놓고 먼저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뭐요? 가장 큰 힘이다. 그래, 가장 큰 힘이다. 이 복음 치유인데 복음 치유는 말씀을 통하여 치유되는 것,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는 것이다. 자, 25주, 52주 강단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는데 강단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 영혼이 어떻게 들려야 되느냐? 꿀보다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아야 돼요. 그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예배를 기다리게 되고 예배를 성공하게 돼 있어요. 말씀이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요? 힘이 나요. 영적 힘을 얻고 그 힘을 바탕으로 우리가 뭐요? 24 제자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 첫 그림이 뭡니까? 우리가 올해 이제 시작을 하는데 1인 1교회화 운동입니다. 1인 1교회화 운동. 이걸 진행을 합니다. 힘이 있어야 뭐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죠. 하나님 주신 힘이 있어야 하나님 일을 한다니까요. 하나님 일은 불신자는 못해요. 믿음 없는 사람 못해요. 은혜 못 받는 사람 못해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하나님의 일을 하지. 하나님의 일이란 게 눈에 보입니까? 영적인 건데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 그 영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영적으로 하지. 자, 1년에 딱 한 명만 전도하시라고요. 교회화 시켜보시라고요. 딱 한 명만 일회성으로 많은 초청해서 그 다음에 다 없어지는 그런 거 말고 그야말로 딱 한 명 행사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옵소서. 이건 누가 이 응답 받느냐?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정말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심정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 신자가 영적으로 또 자립할 수 있도록 이제 한 사람 데려오면 영적 책임의식, 이건 이제 목자의 심정이에요. 목자의 심정, 영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전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 많이 1년에 무슨 한 명 교화시키는 게 뭐가 어렵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30명을 영접시키고 3명을 교회와 교회 등록을 시켜서 정착하게 해야 졸업할 수 있는 집중신학원이 있는데 집중신학원 본부에서 하는 집중신학원에서 우리 교회가 졸업생이 제일 많아요. 전도제자라고 전도제자가 제일 많아요. 이런 분들은 쉬워요. 매일 전도하니까. 1년에 뭐 몇 명씩, 몇십 명씩 전도하니까 그런데 평상시에 한 명도
전도해 보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아니 평생 교회 다니면서 혼자 다녔지 누구를 전도해서 데려놓고 같이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그분들이 누구냐?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요. 1년 내내 2019년 한 해 한 명도 전도 안 한 분이 대부분이라고요. 대부분입니다. 아멘 안 하지? 양심이 아파서.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래요. 아, 저분 좀 하겠지. 알아보세요. 안 합니다. 아이고, 저 장로님은 저렇게 신앙 좋아 보이는데 하겠지. 1년에 몇 명 했겠지. 알아보세요. 아이고, 교회를 뭐 대표, 교회 뭐 대단한 사람, 대단한데 전도 많이 하겠지. 알아보시라니까요. 너 속이고 나 속이고 하나님 속일 이유가 없어요. 그런 껍데기 깡통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오래 못 가요. 교회 유익이 안 돼요. 교회 손해 입혀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올해는 정직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명 전도에 제사 삼겠다. 이건 누가 나오느냐? 우리 장로님들의 양심에서 나온 거예요. 행사들 많이 하는데 우리 진짜로 하나님 앞에 한 명씩 전도해보자. 한 명씩만 딱 교회 시켜보자. 교회와 하면 교회가 눈에 보이도록 붕괴되지 않겠나? 우리 장로님들이 양심에서 나온 소리. 우리 장로님들 대단해요. 그래서 결의를 했습니다. 한 명씩 우리가 전도하자. 제대로 정신 차린 거예요. 큰 부담 아니에요. 큰 부담 아니에요. 여러분요, 나는 불가능하다. 평생에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렇지, 바로 그거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2020년도 첫 주일 말씀입니다. 첫 주일 말씀이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2020년도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시작하시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라. 자,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이 말씀 핵심이 뭐냐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전제예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인생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네 문제 네가 해결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해 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전제로 하신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늘 장로님이 톡이 왔어요. 목사님, 이거 내가 한 명 내가 전도해 되겠다고 마음을 딱 먹는 순간에 오늘 한 명 등록식입니다 그러더라고. 한 명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마음을 먹어보세요. 하나님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아, 한 명 전도해야지. 누굴 전도하지? 요 마음 먹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생각나게 하세요. 또 깨닫게 하신다고 또 보내주신다니까요. 벌써 장로님 한 분이 하겠다는 마음 먹었더니 하나님 한 번 보내주셔서 오늘 등록합니다. 엄청 첫 주일날 첫날 바로 등록하네. 그 말 들으면서 그래 말이야. 하나님 앞에 마음만 먹으면 전도할 대상이 그래 많은데 아예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자기 문제 걸려가지고. 자, 마음을 한번 먹어보시 바랍니다.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역사하신대. 내가 해야 되는데 마음만 먹어도. 2020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경제적인 어려움 누구에게는 다 있어요. 교회부터 시작해서 없는 단체나 없는 개인이 없어요. 경제적 어려움 끝이 없습니다. 이게 이 나라 지금 뭐요? 정치 안보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죠? 70년 동안 계속 피태기 싸움에서 70년 넘도록 이 뭔 짓입니까 이게? 서로 얼마나 그게 소비를 합니까? 쓸데없이 까져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전쟁 준비만 하고 거기 처신이 넘도록 저기는 수백만 우리는 60만 이래가지고 다 그 시간 다 낭비해. 젊은 나이에 가가지고 가장 일 많이 할 때 그거 가가지고 말이에요. 그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떻게 했어? 지금 나라가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불안하게 거지 없는 이런 환경적인 게 염려할 게 너무 많잖아요. 지금 환경적으로 볼 때 정치, 안보, 경제 여러 가지 난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거 따라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가정의 가족 문제 뭐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지금 올해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할 이유가 없다.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이유 없어요. 갈로 이거는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럼 아무것도 염려 안 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영계 모든 성도 2020년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뭐요, 여러분이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 운동의 대열에, 전도 운동의 대열에, 헌신의 대열에, 여러분 빛의 대열에 당당히 서게 될 줄 믿고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오직 기도입니다. 6절, 7절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생 최고의 가치, 최고의 배경을 가진 자가 그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최고 배경을 가진 성도가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도대체? 그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누림의 삶은 뭐냐? 오직 기도에. 참된 누림의 삶. 오직 기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누리는 삶 안 됩니다. 못 누립니다. 그 증거로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지나갑니다. 부정적인 말합니다. 기도 안 한다는 증거예요. 오직 기도 여기에 있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문제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문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창세기 3장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이 계속됩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 사건 때문에 염려 생기 할 것이 계속됩니다. 염려 걱정할 것이 너무너무 많이 생깁니다. 기독교 상담가 게리 콜린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염려는 이 시대의 공식적인 감정이다 그랬어요. 염려는 공식적인 이 시대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공식적 감정이다. 그 정도로 염려가 장시 3자의 현장에 보편적인 그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 염려는 두려움, 불안감, 스트레스, 공포 이런 다양한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염려하는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라, 아뢰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된 특권이다. 하나님 자녀만 할 수 있는 특권이다. 전능자 하나님. 지금 또 이 우주 만물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께 아뢰라. 그 특권 좀 누려봐라. 이렇게 될 때 참된 누림을 살 수 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가 없어요. 하나님께 다 아뢰기 때문에. 아멘. 기도해놓고 염려한다. 그 기도 안 믿는 거예요. 기도하긴 했는데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폴전 목사님은 역설적으로 이런 표현했어요. 기도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축복이다 그랬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자체가 축복이다. 이 고백의 핵심이 뭐예요? 모든 문제, 사건,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문제 해석을, 문제 사건 왔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불신자와 같으면 불신자처럼 고생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 문제 사건이 다 오면 이걸 어떻게 빨리 돌려야 되나. 영적으로 해석해요. 영적.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지?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왔지? 영적으로 딱 봐, 영적으로 봐라. 그럼 사람 미워할 필요도 없고 후회할 것도 없고 엄마할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어요. 영적 해석을 해. 영적.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영적인 눈이 있어야 여기 보이지. 영적인 귀가 있어야 들리지. 거듭난 사람만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사람만 가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영적인 귀를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생각을 주옵소서. 계속 영적으로 기도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기도는 영적 싸움의 대진표를 바꾸는 행동이에요. 대진표를 바꾸고 싸우는데 내가 싸운 거래. 내가 싸운 대신에 하나님 보고 싸우고 달라는 그 행동이 기도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 갖고 안 돼요. 내 스케일이 아니라 하나님 스케일을 체험할 수 있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해야 좋소서. 그래서 오히려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한 사람, 하나님 기도하도록 뭘 줍니까? 문제 주세요, 문제. 기도 안 하면 안 될 만큼 어려운 걸 준다고. 뭐 대강 기도했죠, 대강.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이 어스러지도록 하나님 앞에 시금을 전폐하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나 문제를 줄 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불신자는 튀게 나가지요. 믿음 없는 사람은 막 반항하지요. 막 떠나지요. 막 괴떠나, 기분 나빠, 자존심 상해, 떠나지요.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은요,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문제 올수록 더 가까이. 친자식은요, 때리면 더 가까이 와요. 아빠, 엄마 다 울어요. 근데 남의 자식은 때리면 도망가요. 그렇죠? 남의 자식은 때리면 도망가요. 고소합니다. 때렸다고. 자기 자식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자녀는 맞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붙어.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그 기도하죠. 그걸 뭐라 그래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합력의 선의로. 그냥 문제 오거든. 제가 그렇게 늘 간증하잖아요. 내 인생이 바뀐 게, 내 인생이 터닝포인트가 된 것이 아들 때문에. 아들의 청각장애로 딱 진단 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아들의 청각장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 생각하니까 내 인생에, 우리 집안에 그런 일이 없단 말이야. 내 인생이 이게 뭐냐. 뭐 그때 기도 안 했습니까? 그때 방언도 하고 그때 뭐 교회 안 다니지만 한 주도 안 빠. 내 평생에 교회를 한 주도 빠진 적이 없다니까요. 직분 다 맡다가 다 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더 요구하느냐 막 그것도 전국 집회 다니면서 전 간정 집회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뭐 만들려고? 목사 만들려고. 그때 집사였거든, 집사. 그러니까 뭐, 나 상상도 못 했는데 하나님 뭐요, 이 시대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시려고 더 큰 거라서 더 연단을 그래 쫙 매달린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15년을 하늘을 배를 두고 앉았단 말이에요. 배를 두고 앉았단 잠자겠다고 신발 벗고 무슨 몸 씻고 이불 덮고 잔 적이 없다니까 15년 동안.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키더라고. 나 그걸 몰랐어. 지나고 나니까 15년이더라고. 하늘을 배를 두고 앉았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 하면 이 인간이 하나님께 쓰임 받아 그러지 못되니까 그런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연단하셨어요. 저같이 연단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15년을 3년을 의자에 잤어. 의자에. 교회 의자에서. 의자에 잤다니까. 교회 밤 퇴근하고 TV 와서 한 시간 자고 교회 밤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 기도가 끝나면 바로 출근하고 3년을.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신다. 전부 축복이요. 모든 게 다 축복이야. 그 아들도 축복이라. 아멘. 세계 유일한 농인 선교사로 필리핀 팔라완에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한테 다루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기도가 주는 놀라운 영적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에 뭐가 일어나느냐?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 모든 일은요, 영적인 것에서 시작돼요. 영적인 것에서. 여기서 변화가 와야 돼요.
그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무슨 세상의 종교처럼 가면 복이나 달라 그러고 육신적인 관점 가지고 모든 걸 육신적인 감정 가지고 육신적인 생각 그건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도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뭐냐, 특징이 뭐냐, 모든 게 영적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순서예요. 왜냐? 하나님도 영이요, 사람도 영적 존재예요. 놀랍지요? 성령도 영이요, 귀신도 영이에요. 마귀도 영적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서 나왔다 그래요. 전부 다 그래요. 영의 세계에서 나온 결과예요, 다. 육신적으로 이 모든 보이는 거. 우리는 보이는 거 살 때, 불신자들은 다 눈에 보이는 거 살잖아요. 이거 아주 중리산에 여야가 싸우고, 서로 남북이 싸우고, 서로 피트이 싸우고, 죽이고, 그냥 말로 끊임없이 싸우죠.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그거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만들어진 결과예요. 누구 지배를 받느냐? 누구 지배를 받느냐? 누구인들 받느냐에 따라서 살리고 죽이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냐? 육의 존재가 아니라고요. 짐승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짐승이에요. 짐승은 육체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짐승같이 살아요. 다 짐승같이 산다니까요. 육체밖에 없으니까 죽으면 끝장이라고 이 세상밖에 없으니까 이 세상 끝나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육체밖에 없으면 짐승같이 산다고. 여러분 짐승 아니에요. 영적 존재예요. 죽는 게 없어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산다고. 그래서요, 사실 염려라는 단어 뜻이 뭐냐? 염려. 염려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요. 마음을 나눈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을 나눈다. 또, 마음을 찢는다. 그 뜻이. 염려라는 말이 말, 뜻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두려움을 품게 하는 것이 염려예요. 그래서, 염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하는 어떤 의미로 불신앙의 산물이에요. 염려. 하나님 못 믿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못 믿겠다는 겁니다. 절대 주권 아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나옵니다. 다윗의 고백이 사람을 높게 하고 낮게 하고 크게 하고 작게 하고 강하게 하고 약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귀하게 하고 천하게 하고 하는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따위서 고백이에요. 사람이 때로는 하나님 낮출 때 낮아져야 돼요. 가난할 때 가난 낮아져야 돼요. 그래 나한테 부하게 하면 가난한 자의 심정 알아요. 아시겠죠? 가난해 본 지 없는 사람들 가난한 자 몰라요. 몸이 약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약한 자를 이해 못한다고요. 그럼 장애를 가진 집안에서 집안은 장애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해 못해요. 우리 농인교회 예배를 지금 들고 있는데 농인이 안 되면 농인 절대 이해 못해요. 농인은 다른 문화예요. 완전 다릅니다. 언어가 다른데. 언어가 다르단 말은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거 완전 다른 외국인이요 저분들은. 내 아들 키우고 그렇더라고. 완전 달라 완전.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다루신다. 하나님 나를 다루신다.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신다. 나 같은 게 먼저 관심이 있겠나? 나같이 저만하니까 내같이 무능하고 내같이 무식하고 내같이 적은 자가 무슨 하나님 내게 무슨 관심이 있겠냐? 그 자체가 불신앙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아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부터 신앙생활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부터 신앙생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시험 들지 않아요. 그래야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 낮추시기도 높이시다고 크게 하기도 작게 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하신다고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시고 무시당하게 하기도 하시고 존경받게 하기도 하시고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요. 염려는 완전 인본주의의 모습입니다. 염려.
이 문제입니다. 특별히 이 염려는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염려, 의심, 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 눈을 바로 떼야 됩니다. 마귀의 뜻이 뭐예요? 마귀. 마귀란 뜻은요, 이간자란 뜻이에요. 이간시킨다. 하나님과 사람과 이간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 이간시키고, 성도 간에 이간시키고, 민족과 민족 간에 이간시키고, 이간자, 이간자.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그 관계를 이상하게 만들어버려요. 관계를 이상하게 만들어. 그리고 관계를 이상하게 만들어, 오해하게 만들어가지고 갈라놔 버려.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신앙을 심어가지고 이간시키는 게 마귀 짓이에요. 은혜 못 받게 해요. 누구에게 이런 이상한 말 하나 들었어. 가짜 뉴스 하나 들었어. 근데 진짜인 줄 알아. 그걸 앉아가 은혜 하나도 못 받아. 교회 불신해. 사단이 뿌린 가라지 잡혀가지고. 은혜 하나도 못 받고 그냥 헛시간만 낭비해. 사단의 이간질, 불신앙하도록.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문제가 생기면요, 오히려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마음을 주냐면요, 감사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 생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해석이죠. 그건 영적인 사람만 하는 말이지. 항상 기뻐하라. 심할 기도, 범사 감사하라. 그건 영적인 사람만 하는 거예요. 무슨 세상에 기쁜 게 뭐가 있다고. 특별히 바울이 권면한 대로 하나님께 아뢰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습니다. 인상 써가면서 찌질 짜매 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도 시작하십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요, 피곤하지요. 저도 그래요. 저도 소원이 잠, 이 모닝콜 안 해놓고 시큰잔이 게 돼, 소원이요. 근데 그거 못하고 있어, 지금. 시큰, 아침마다 일어날 때 잠이 모자라요. 벨이 울려 일어나는데, 벨 울려 일어나는데 뭐요? 그 일어나면서 뭐 해야 돼요? 첫 음식이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 나오니까. 그래라도 감사해라, 그래라도. 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지만, 그래라도 감사함을 시작해봐. 허감이 싹 물러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 오라가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시작하면 내 영혼이 확 막아가지. 아이고, 또 하루를 시작해야 되냐. 허감이 확 쳐다옵니다. 감사 기도는요, 감사 기도는 이미 승리를 선포하는 기도예요. 네.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나 오늘 하루 승리한 거야. 선포하는 기도예요. 그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어요. 아버지 하면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한마디 하나님 나라 임한다니까요. 급하면 하나님도 안 나와 주여 할 때 그때 임한다니까요. 0.001초 순간 간단한 단어도 없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팍 지켜주신다고. 주의하는 순간에 그냥.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 임하면 어떻게 돼요? 주여, 하나님 나라 임하면 그 현장은 끝난 거예요. 다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제가 원단 메시지 때 말씀드렸습니다. 습관과 습관은 뭐요? 영성이다 그랬어요. 습관은 영성이에요. 습관. 그러세요. 우리 습관이 영성의 척도가 된다 그랬어요. 저 사람의 습관 보면 알죠. 습관. 기도하는 습관. 저 말씀 읽는 습관. 말씀 묵상하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헌신하는 습관. 습관이죠. 습관. 성경적 영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요, 세 가지 영적 습관을 갖추는 게 필요한데,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 각인, 기도 뿌리, 전도 체질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각인, 세상 말로 각인시키지 말고, 뉴스 같은 거 많이 볼 거 없어요. 사실 그거 다 잘못 각인되는 거예요. 가짜도 많고, 그건 실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인 말씀으로 각인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각인, 응? 그 여러분 다 이 기도 뿌리 쫙 그 말씀을 내 영혼 속에 집어넣는 거야. 뿌리 내린 게 그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잖아요. 합심으로 참 기도한 이유가 오늘 들은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깊이 뿌리 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나가서 전도 체질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체질, 아, 전도 체질이면 좋지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누구만 보면 보험 전해야지. 누구, 아, 참, 내 보험 전해야지. 이런 영혼, 그 사람 자체를 하나님 축복하신다니까. 불신자 보고 견디지를 못해. 그게 그리스도의 심장이란 말이에요. 자, 이 가운데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우선해야 될 것이 말씀 각인과 기도 뿌리다. 그래서 두 가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전도 되지. 이거 안 된 사람은 안 돼요. 그건 좀 일회성이요. 끝나는 거예요. 형식이요. 억지요. 그건 하나님 안 받는 거예요. 말씀에 하나님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뿌리 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 붙잡은 기도가 뿌리 내려지면 그 영향력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이제는 복음이 전도되게 되죠. 자, 예수님도 뭐요? 기도하는 습관. 예수님이 누구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게 뭐냐? 계속 기도했어요. 성경 보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니,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해. 기도, 뭐, 시간만 나면 기도해서 하나. 그래서 뭐, 500여 기적행하고 또 가서 기도하고, 막 죽은 자 살리려고 또 사람들 모르는 거 또 사람들 혼자 조용히 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아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누가 보면 22장 39절에 보면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습관을 따라 그랬어 습관을 따라 이 습관 습관 영성입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라 감당산에 그렇게 기도하러 올라갈 수 보여주셨습니다 또 뭡니까 십자가상에 달려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어지고 피가 다 쏟아지고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가상치른입니다. 일곱 마디를 하셨는데 일곱 마디 예수님은 예, 기도가 삶의 습관이었어요.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기도했어요. 초지일관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수일 동안 느헤미야가 애통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모여 금식하며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지금 예루살렘 형편을 들었어요. 비참한 그 자기 동족의 형편을 듣고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느헤미야가. 자, 예루살렘의 상황을 들은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향해서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아닥사스다 왕이 신하 느헤미야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뭘 해줄까? 뭘 원하느냐? 이때 느헤미야가 먼저 그랬어. 먼저 한 행동이 뭐냐? 놀랍지요. 왕이 묻는데 먼저 기도했어요. 성경에 나오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랬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바로 말하겠죠. 아, 왕이요, 나 이렇게 해 주십시오. 말할 텐데 이 느헤미야가 왕이 묻는데 먼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 뭘 간구할까요? 뭘 요구할까요? 물어보고 그랬어. 자, 먼저 기도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무슨 삶이에요? 기도가 이끄는 삶. 하나님 이번 한 해에 기도가 이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대해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막다른 골목이란 건 없다. 기도의 자리만 있을 뿐이다 그랬어요. 막다른 골목 없어요. 그건 불신자들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가 있어요. 막다른 골목이 없어요. 막다른 거 끝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짙은 안개를 할지라도 태양이 뜨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무리 근심 걱정의 안개가 꽉 끼어서 사면 초과요. 도저히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도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끝이에요. 빛 대신 그리스도가 쫙 나와 함께 해버리면 그 전부 다 거둬지고 실제로 누리게 됩니다. 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사라진다. 아멘.
내 이름을 불러라.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아멘. 그랬습니다. 근데 기도 안 하고 계속 인본주의 쓰고 잔머리 굴리고 맨날 염려 걱정하고 그냥 이것저것 방법 수단 방법 쓰면 시간 낭비 물질 낭비 인간관계 다 깨져버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자의 특징은요. 마음과 생각 속에 뭐가 있느냐. 참 평안이 있어요. 참 평안해요. 평안이 임합니다. 여러분 암이 왜 걸립니까? 의사들 말이 가면요, 7, 80%가 이 내면의 이 생각, 이 마음, 이거를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신하고 암이 와요. 이 소심한 사람들, 막 아주 내성적인 사람들 말 안 하고 쿵 하고 있는 요런 사람들은요, 암 걸릴 확률이 상당히 많아요. 꽉 걸려. 이거 토해내면 돼. 기도하면요, 토해내잖아요. 전부 하나님께 다 내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뭐 속이 아무것도 없는데 다 토해내는데 뭐 염려 걱정 다 주님께 다 내는데 기도가 건강에도 좋습니다. 오래 살고 싶으면 기도하세요. 목사님 왜 그렇게 연세에서 건강하십니까? 기도하시라니까 그러세요. 나는 지금도 30대 40대입니다. 50대 소리도 듣기 싫어요 나는. 솔직히 50대가 내가 붙어 이길 일이 별로 없고 나는 30, 40대 그 영원한 39세. 그래서 여러분요, 그거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염려, 걱정, 불안, 초조 죽게 맡기면 돼요 그냥. 좀. 기도하면 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요?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켜주신다니까. 돈에 지키는 게 아니에요. 돈 떠나면 그 마음 생각 다 무너져요. 부모가 안 지켜줘요. 부모 떠나면 다 무너져요. 그거 세상에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영계 모든 성도들 2020년 새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가 이끄는 삶을 살면서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당당히 서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평강을 누리는 삶이에요.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마무리해가면서 정말 끝으로 건면할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내용들은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평강을 체험한 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평강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라. 사람과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덕이 되고 칭찬이 있는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영육간의 삶의 규모를 말합니다. 삶의 규모. 무엇보다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영적 소통. 이걸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질 때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랑과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째가 돼.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가 다 열매로 나와.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이런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행편에 처하든지 그런 뜻이에요. 무엇이든지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지 어떤 행편에 처하든지 성도는 하나님 앞에 바울이 언급한 내용들을 생각하고 그것들 행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하라라고 강조했어요. 행하라. 사도 바울이 그냥 입으로만 그렇게 살라고 강조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바울이 그런 삶을 살면서 본을 보였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예수에 대한 영적 진리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규모까지 다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행합니다. 행합니다. 영적인 삶은 행함까지 이어져야 돼.
아멘. 행함까지 여기에 치유가 있고 여기 응답이 있어요. 전혀 행하지도 않으면서 입만 살아가지고 딱 밥맛이에요. 밥맛. 지 삶은 개판이면서 엉망이면서 응답도 못 받으면서 맨날 돈 빌려 다니면서 맨날 그 구걸 하면서 맨날 그리스도가 떠들고 돌아왔는데 실제로 하나도 행하지 않아요. 입만 살아, 입만. 우리 교회는 그런 분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본바를 모여 행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영적 성장이 있게 돼 있어요. 영적 성장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여기서 응답이 와요.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의 병미를 할 수 있는 평강의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한 이 맛을 봤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복의 근원으로 살았어요. 요셉의 생애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함께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된다니까요. 그걸 주위에서도 알아요. 그게 특징이에요. 저분 참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인이야. 정말 진실 때 그 다 옆에서 다 본다니까요. 저분은 동기가 없어. 정말로 저분은 순수해. 다 인정받아요. 그 증거가 다 있어요. 그럼 하나님 뭐요? 그걸 보시면서 뭐요? 하나님이 다 들으니까, 다 보시니까 응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요. 창세기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딱 묵상해 보세요. 다윗은요 어땠습니까? 역대상 18절 13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뭐 했다고요? 이기게 하셨다 그랬어요. 다윗은 싸우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막 이기게 했다. 다윗은 하나님 함께 하시면 승리의 사무사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대단하지요. 전쟁이 뭐 이겼다 졌다 할 수 있잖아요. 없어.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한결같이 다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챔피언들. 기도하세요. 오늘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 함께한다고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사건요. 이거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럼 뭐가 옵니까? 뭐가 하나님 함께 하는 특징? 평강이에요, 평강. 내 영혼 평안해. 영계모도 성도들. 2020년 평강에 하나님 함께 하신 축복을 체험하면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입히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이 자,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는 찬양이 있죠. 이 찬송가 있는데 월트 마틴 목사님 부부가 작사 작곡한 곡인데 이 찬송이 탄생된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부부가 뉴욕에 있는 산 성경학교에 이제 그 몇 주 동안에 찬양집을 그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방문한 기간에 만들어졌어요. 당시 월터 목사님 사모님이 산욕을 앓고 있었어요. 근데 한 교회로부터 주일 오후 설교를 부탁을 받았어요. 근데 이 월터 목사님 생각하기에 집도 아닌데 지금 이 집도 안 불편한 곳에 와가지고 저 아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앓고 아파 있으니 내가 이 아내를 놔두고 내가 이렇게 설교를 간다는 게 마음이 편치 않아서 설교를 취소하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가족들은 나 도저히 못 가겠다니까. 그때 아들 이야기예요. 아들인 아들 이야기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아빠가 설교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아빠를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 하면 어머니 혼자 놔두시면 하나님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아들의 말에 충격받아 설교하러 갔어요. 설교하러 갔고 그 사모님은 아들의 말을 들으면서 거기서 시를 썼어요. 아들의 말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월터 목사님 설교하고 돌아왔을 때 이 시를 줬어요. 내가 당신 가고 나서 내가 하나님 이런 영감 줬다 썼어요. 이 시를 받아가지고 이 목사님이 바로 오래간에 앉아가지고 시를 작곡을 했어요. 그것이 너 근심 걱정 말하는 찬송이 됐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조금 전에 잠시 모르겠습니다만은 베드로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내가 널 돌봐주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께 맡기면 된다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기도다.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됩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2020년 평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 누리면서 정말 복음 치유와 입사 제자 제 1, 2, 3 RUT 시대에 정말 응답을 체험하는 한 해 되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2020년 첫 주일날 하나님 주신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한 해를 시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염려 습관에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기도를 맡기면 하나님 주시는 선물 평강을 누리면서 복음 치유 24 전도 제자의 주역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